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는 이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자랑 한강 작가의 소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우로파는 단편 소설로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한강 소설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한강 작가는 이제 너무나 유명해져서 더 이상 어떤 소개가 필요 없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맨부커상에 이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한 한강 작가의 단편 소설 에우로파 시작하겠습니다. 펴낸 곳은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이나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그 악몽 속으로 나는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니 악몽을 꾸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어제 저녁 이나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와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고 내가 그녀의 안부를 되묻자 악몽을 꾸는 것만 빼곤 다 좋아 라고 대답하고는 불쑥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카페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나는 굽이 높은 빨간 구두에 회색 청바지를 입었고 길고 헐렁한 목색 카디건을 걸친 어깨가 활짝 펴져 있다. 구두에 어울리는 밝은 벽돌색 스카프를 친친 둘러 어깨 위로 넘겼다. 매일 악몽을 꾸는 사람 같지 않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생크 돋는 얼굴이 배짓장같이 휘긴 휘다. 뭐라도 먹고 있지? 배 안 고파? 오래된 애인처럼 이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부터 펼친다. 넣으면 시키려고 그랬지? 나도 오래된 애인처럼 덤덤하게 대답한다. 커다란 창문으로 오전에 가을 햇빛이 눈부시게 들어오는 1층 카페다. 오픈된 주방에서 커피, 끓는 우유, 바닐라, 데리야키 소스 냄새가 뒤섞여 퍼져온다. 친하지 않은 누군가의 집에 갑작스럽게 초대돼 엉거주춤 부엌 식탁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다. 뭐 먹을래? 아침 안 먹었지? 꼼꼼하게 메뉴판을 뒤적이며 이나가 묻는다. 불어 퉁명스럽게 나는 대답한다. 휴일 오전에 직장인을 불러내는 건 범죄 행위란 거 알지? 네가 사는 거니까 알아서 시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이나는 새치름해지는 듯 하더니 곧 마음을 바꿔 간소한 아침 메뉴와 커피를 고른다. 이렇게 시킬까?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나는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부른다. 도박도박 주문을 마치고 싱긋 웃는다. 눈 언저리에 장난기가 느껴지는 웃음이다. 그렇게 그녀가 누군가를 향해 웃을 때 내가 약간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그녀는 모른다. 그 누군가가 남자건 여자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건 상관없다. 고통과 거리를 두려고 나는 잠깐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왜 보자고 했어? 보고 싶어서. 이런 경우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나의 대답은 대부분 농담이다. 진짜야. 못 믿겠어? 나는 물끄러미 이나의 얼굴을 건너다 본다. 분명히 야위였고 핏기가 없다. 큰 눈이 더 커지고 눈아래가 거무스름해졌다. 응. 부르퉁한 내 대답에 이나가 카디건을 벗으며 웃는다. 웃는 그 얇은 입술을 나는 잠자코 바라본다.
방금 드러난 흰 티셔츠의 동그란 어깨 부분을 만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상체를 껴안은 다음 두 손바닥으로 단단한 날개뼈들을 느끼고 싶다. 이나에게 애인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 직감으로 지금은 없는 것 같다. 지난 몇 해 동안 한두 차례 연애 비슷한 것을 하는 것도 같았지만 그 때문에 이나가 나와 거리를 둔 적은 없다. 나는 어디까지나 이나의 친구고 친구 이상의 무엇이었던 적은 없다. 우리는 애인이 아니지만 카페에서 나온 뒤 누가 먼저 그러자고 할 것 없이 이나의 아파트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이나가 나를 집으로 바로 부르지 않고 근처의 카페에서 보자고 한 것은 그녀가 요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나는 24살의 겨울부터 약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2000일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요리를 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에선 최소한의 음식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이나를 결혼 직전인 24살의 여름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았다. 내 생일 즈음에 잡채와 바삭바삭한 연근전을 만들어서 새로 산 것으로 보이는 밀폐용기에 담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던 해도 있고 제빵에 열중했던 몇 해 동안은 레몬이나 유자청을 넣은 향긋한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빨강과 초록 리본을 장식해 건네주기도 했다. 이나가 만든 음식들은 예외 없이 맛있었지만 요리를 하던 시절의 이나는 어딘지 불행해 보였기 때문에 나로선 그것들을 다시 맛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무슨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꾼다며? 아, 악몽에 무슨 확실한 내용이 있겠어? 그냥 악몽이지. 비좁은 8인용 승강기가 기계음을 끌며 7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나도 나도 잠시 침묵한다. 복도 끝 집까지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걸어가 현관에 열쇠를 꽂는 이나를 나는 뒤따라 걸으며 지켜본다. 잠깐 집 근처의 카페에 나오면서 굽이 높은 빨간 구두를 신다니 이나는 갑자기 나를 사랑하게 되었거나 우울한 것 같다. 만난 지 10년 만에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으니 후자일 게다. 이나의 체구와 비슷하게 군살 없이 길쭉한 구조를 가진 집으로 나는 따라 들어간다. 이나가 연습실 겸 간이 녹음실로 쓰는 틀어박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방의 문은 언제나처럼 닫혀있다. 좁고 긴 부엌과 좁고 긴 거실을 구별해주는 미닫이 문은 활짝 열려있다. 거실 안쪽으로는 화장대를 겸해 쓰는 소박한 서랍장과 전신 거울, 철제 싱글 침대가 유령 있게 숨겨져 있는데 침대 발치에 놓인 키 큰 옷걸이만은 현관에서 바로 보인다. 못 보던 짙은 초록색 니트 원피스가 옷걸이에 걸려있다. 언제 공연 있어? 금요일. 이나는 구두를 벗고 성큼성큼 거실까지 걸어 들어간다. 담배부터 꺼내 물며 베란다 문을 연다. 나는 옷걸이 앞에 멈춰서서 원피스의 넓은 소매 부분을 쓸어본다. 공연 때 이거 입으려고? 그럴까 하고 그저께 샀어. 입어볼까?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나는 아직 불을 안 붙인 담배를 깨문 채 카디건을 벗고 원피스에 목을 넣는다. 헐렁한 원피스 속으로 이나의 마른 몸이 쏙 들어간다. 이자국이 박힌 담배를 재떨이에 걸쳐놓고 이나가 묻는다. 어때? 나는 웃음을 떠뜨린다. 자루 뒤집어 쓴 것 같은데. 스카프를 하면 괜찮아져. 이나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스카프 석장을 차례로 둘러본다. 어떤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거 빨강. 초록색 옷에다 두르니까 꼭 네가 옛날에 굽던 빵 같다. 청바지 위에 초록색 원피스를 걸친 빨강 스카프를 산타처럼 두른 이나가 소리내어 웃는다.
나는 문득 몸을 기울여 인하에게 입맞춘다. 자칫 인하가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을 제외하고는 몸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하는 눈을 감지 않고 나도 눈을 감지 않는다. 인하의 혀에서 시럽 맛이 난다. 인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전역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복학생이었다. 좀처럼 빨리 자라주지 않는 머리카락이 아직 밤송이 같을 무렵 오랜만에 연락이 된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가 자신의 친구를 만나보겠느냐고 물었다. 어떤 앤데? 내가 묻자 괄괄한 성격에 그 애는 대답했다. 어딘가 너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대학 때 친구야. 근데 네가 너무 늦게 제대했다. 올 겨울에 결혼한대. 그냥 친구 하기로 하고 셋이 술 한잔 어때?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인하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숱많은 머리를 느슨하게 따내리고 긴 체크무늬 치마에 투박한 러닝화를 신고 왼손 검지에는 커다란 큐빅이 박힌 반지를 낀 날씬한 여자애였다. 무슨 디자인 회사의 수습사원이라고 했는데 회사의 성격상 그런 차림이 허용되는 모양이었다. 키가 조금 클 뿐 뛰어난 미인이랄 수는 없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암호를 걸어놓은 듯 수수께끼 같은 표정만은 인상적이었다. 해독이 필요해 보이는 그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는 대뜸 반말로 물었다. 겨울에 결혼한다며? 결혼식에 나도 가도 돼? 속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 눈웃음을 지으며 인하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식은 뭐하러? 재미도 없을 텐데. 시간 아깝게. 그날 밤 세 사람은 엉망으로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인하는 마치 평균 대위를 걷는 듯 두 팔을 양옆으로 길게 뻗어 균형을 잡으며 수차례 비틀거리며 휘황한 밤거리를 앞장서 걸었다. 그녀가 대학 시절 동아리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자작곡을 노래했다는 말을 그때까진 실감할 수 없었는데 어둡고 인적 없는 골목에 다다르자 인하는 낯선 노래의 후렴부를 불렀다. 에우로파, 얼어붙은 에우로파, 너는 목성의 달. 내 삶을 끝까지 살아낸다 해도 결국 만져볼 수 없을 차가움. 그 목소리의 개성에 나는 놀랐다. 대화할 때는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했는데 노래하는 인하의 목소리는 무척 맑았다. 더욱 특별한 것은 맑기만 하던 그 목소리가 높은 음역대로 들어갈 때마다 미묘하게 변한다는 것이었다. 차가운 유리잔처럼 섬세한 그 목소리의 표면에 기묘하게 처연한 슬픔 같은 것이 자잘한 물방울들처럼 응결되었다가 사라지곤 했다. 잊을 수 없는 여름밤의 한순간이었다. 인하의 노래가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청춘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 순간 인하를 사랑하게 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다만 인하의 노래가 갑자기 끝났을 때 지난 20여 년 동안 억눌러왔던 생생한 갈망이 단박에 빗장을 끌고 내 심장 밖으로 걸어나온 것을 그 어둡고 남루한 골목 한가운데서 나를 마주보며 서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눈을 감아. 인하의 명령에 나는 복종한다. 검은색 아이라이너가 내 눈시울 위로 조용히 움직인다. 눈 떠봐. 나는 눈을 뜨고 거울 속의 낯설고도 낯익은 얼굴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마주 바라본다. 다시 감아. 인하가 쥔 에이섀도우 스틱이 내 눈두덩을 문지르는 것을 이어 그녀의 집게 손가락이 눈꺼풀 전체를 부드럽게 매만지는 것을 나는 느낀다. 속눈썹은 내가 할게. 그럴래? 인하는 마스카라를 나에게 내민다. 나는 천천히 능숙하게 속눈썹을 위로 말아 올린다. 거울 속에서 짙고 풍성해진 내 속눈썹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입술도 네가 할래? 나는 대답 대신 립 팔레트를 건네받는다. 이제 인하는 화장대에서 물러나 침대에 걸터앉는다. 새 원피스를 벗어 나에게 입게 한 뒤 그녀는 위아래 모두 흰 트레이닝복 차림이 되었다.
하얀 옷 때문에 핏기 없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인다. 입술을 다 바른 뒤 나는 전신 거울 앞에 선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털을 검은 팬티 스타킹으로 감추고 진한 초록색 원피스에 스튜어디스처럼 미색 스카프를 두른 내가 얌전히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다. 어때? 거울 속에 인하는 한 손을 앞으로 뻗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준다. 남은 손으로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담뱃갑을 더듬는다. 내가 몸을 이리저리 돌려 거울에 비춰보는 동안 인하는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를 침대 뒤편의 창문을 향해 뱉어낸다. 밖에 나가고 싶다. 내가 중얼거리자 인하는 미소 띈 얼굴로 말한다. 아직 배 안 고픈데 조금 이따 나가자. 나는 인하의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고 밝은 갈색 가발을 꺼내 쓴다. 좋은 품질의 임무로 만든 제법 비싼 금액을 치르고 샀던 것이다. 두 손으로 컬을 매만져 자연스럽게 모양을 부풀린 뒤 화장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 정말 배 안 고파? 오래된 연인처럼 나는 거울에 비친 인하에게 묻는다. 글쎄,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 나는 거울 옆에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내린다. 어두워지는 베란다 쪽 창을 그 앞에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이나를 거울을 통해 일별한다. 그 물고기가 다시 꿈에 나오는 거야? 나는 묻는다. 어떤 물고기? 네 악몽의 말이야. 4년 전 이른 봄 공원 분수대 위로 어질머리나게 쏟아지던 햇빛이 막 사위기 시작하던 늦은 오후였다. 24살의 그 여름밤 이후 우리는 이따금씩 연락해 만났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괄괄한 초등학교 동창과 함께였지만 그 친구가 벤처기업체를 동업하던 대학 동기와 결혼해 사업차 베트남으로 떠나버린 뒤로는 둘만 만났다. 내가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인하가 점심때 회사 앞으로 찾아왔는데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간단한 식사나 차를 같이 한 뒤 헤어지곤 했다. 우리 관계는 다소 피상적이었던 것 같다. 피차 속 깊은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는 일은 드물었다. 그 이른 봄 오후까지는 분명히 그랬다. 마침 직속 상사가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날이어서 3시 조금 지나 찾아온 이나에게 늦은 점심을 사준 뒤 나는 조금 걷자고 했다. 커피 한 잔씩을 들고 공원 분수대 앞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이나는 결혼주에 겪었다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회를 떠온 남편과 그의 형제들이 저녁으로 매운탕을 끓여 먹자며 커다란 비닐봉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담겨있던 회를 뜨고 남은 물고기를 별 생각 없이 양푼에 옮겨 담았어. 그런데 수돗물을 받아서 막 씻으려는데 그 물고기 뼈가 세차게 퍼덕였어. 살은 다 발라졌는데 아직 살아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 양푼을 놓치는 바람에 얼굴이며 윗옷에 부엌 바닥에 물이 마구 튀었어. 다행히 물고기는 개수대 안으로 떨어졌어. 그걸 보고 모두들 웃어댔어. 이걸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내가 말하니까 큰 동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뭘 어떻게 해? 동서가 알아서 해봐. 난 우는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뼈만 남아서 꿈틀거리는 그 물고기를 씻어서 냄비에 넣고 뚜껑을 덮었어. 거기까지는 아직 평범한 이야기였다. 5년이 더 지난 여태까지 그 물고기가 가끔 악몽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좀 지나치다 싶긴 했지만 이해할 만했다. 다만 나를 의아하게 한 것은 이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화제들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사생활을 배제한 것이었다. 길다면 긴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이나에 대해 아는 것은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 한 차례 이상 유산을 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묻지 못했다.
그 기타 연주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 했다는 것. 대학 시절 기타는 독학한 것이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고 그녀는 말한 적 있었다. 그러나 원인을 알수 없는 지독한 두통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러 해를 흘려 보냈다는 것 정도였다. 나에 대해 이나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그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 중산층 부모에게서 태어나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별 볼일 없는 한 직장에 줄곧 다니고 있으며 서른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해 보았다는 것. 그 지루한 이력을 이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거 참 끔찍하구나 하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게 그렇게 오래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덤덤하다 못해 거의 무기력한 내 대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듯 이나의 목소리가 차츰 열기를 띠었다. 나 요즘 프랙탈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 깜짝 놀랐어. 우리 몸속 혈관들이 뻗어나가는 선, 하천들이 지류를 만들며 뻗어나가는 선, 나무들이 하늘로 가지를 뻗어 올라오는 선들이 모두 닮아 있다니. 지하철 입구에서 빠져나오는 인파의 움직임도 비슷한 선들을 그리고 있다니. 그렇다면 혹시 사람의 인생도 그럴까? 공간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떤 수학적인 선, 기하학적으로 추측 가능한 선들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걸까?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올 때마다 생각하게 돼. 함께 수학적인 곡선을 그리며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내가 비슷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곡선으로 뻗어간 핏줄들 속에 거의 같은 온도의 피가 흐르고, 세찬 심장의 압력으로 그게 순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결코 내 삶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고, 나 역시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함께 그 선들을 그리고 있다니. 당황한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이나는 수년 전에 보도되었던 치과의사 살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말이야, 물속에 담긴 시신이 늦게 부패한다는 걸그 사람은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걸까? 그걸 계산해서 여자의 목을 조르고 정교하게 알리바이를 맞췄던 걸까? 그럴 수 있을 만큼 침착했던 걸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몸속 혈관은 내 몸속 혈관하고 똑같은 선들을 가지고 있지. 하천에 지류가 흐르는 선, 나무가 가지를 펼쳐 올리는 선하고 똑같은 선 말이야. 같은 지하철 출구에서 그 사람과 내가 우연히 서로를 지나쳐 갔다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 곡선의 일부가 되어서 태연하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을 거야. 그렇지? 그쯤에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제지했다. 이나야, 오늘 왜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 순간 이나는 폭발했다. 지나치게 뻑뻑하게 감은 오르골처럼 부서졌다. 자잘한 부속들이 사방으로 튀듯 덧바르게 쏟아져 나오는 취중 독백 같은 문장들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나가 최근에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논리와 인과가 무의미해지는 지점을 통과해 내가 모르는 어딘가로 넘어갔다가 우연히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상한 열기와 집요함을 그 와중에 얻어냈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알고 싶지 않았다. 그걸 겪고도 부서지지 않은 이나의 가냘픈 몸이 어쩐지 두렵게 느껴졌다. 나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덤덤하고 차분한 것. 그 무정하고 무기력한 자세만이 삶에 대해 내가 가진 유일한 방패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이나가 내뱉는 열띤 단어들, 깨어진 문장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접속사들.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만 말이야, 속에서 그 무정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의 말들이 지푸라기 같은 무엇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읽어냈다. 단한 가지 사실만을 이해할 수 없어. 지금까지 너는 나를 다치게 한 적이 없었어. 지난 6년 동안 단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 만약 내가 평범한 남자였다면 그 순간 이 나를 끌어안거나 손을 잡았을까?
두서없이 거칠고 긴 그녀의 고백이 벼랑간 끝나자 유리 조각들이 촘촘히 흩어져 박힌 것 같은 침묵이 우리 사이에 놓였다. 이제 내가 대답할 차례라는 것을 깨닫자 긴장 때문에 턱이 약간 떨렸다. 그동안 나는 언제나 너를 특별하게 생각했어. 지금 이 순간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는 너처럼 되고 싶어. 이 나의 얼굴이 어떤 마비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본래 이 나는 퍽 영특한 눈매를 지니고 있었는데 내 대답에 귀를 기울이던 그 순간만은 거의 백지처럼 멍해 보였다. 너 같은 목소리를 갖고 싶고 너 같은 몸을 갖고 싶어. 어떤 밤에는 그 갈망 때문에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어. 좀 전에 흥분 때문에 눈시울과 속눈썹이 조금 젖은 채 이나는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이렇게 내 삶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벌써 꽤 많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너는 모를 거야. 비겁한 사람의 인생이란 긴 형벌과 다름없는 거야. 자신의 상태에만 몰입해 있던 사람이 문득 그 밖으로 빠져나올 때 지어 보일 수 있는 가장 방심한 표정을 나는 그날 보았던 것 같다. 잠시 후 이나는 눈으로 웃었는데 자신이 나를 향해 뿜어왔을지 모른다고 의심했을 연정에 대한 쓴 웃음이라기엔 지나치게 부드러운 데가 있었다. 가까이 와봐. 갑자기 침착해진 목소리로 이나는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나는 내 쪽으로 다가와 주저없이 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갰다. 좀 더 잘해볼 수 없어? 꾸지람을 들은 기분으로 나는 이나의 입술 안으로 혀를 넣었다. 10여 초가 더 흐른 뒤 이나는 물러나 앉으며 속삭이듯 빠르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우린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아니, 자매도 괜찮아. 네 생일이 빠르니까 이제부터 네가 언니야. 언제부턴지 모르게 공원은 한산해져 있었다. 대낮같이 환하지만 기이하게 공허한 음영을 거느린 네온사인 나래를 나는 이나와 함께 걷는다. 10cm의 하얀 힐의 앞코에 갇힌 발끝이 아프다. 발목이 시큰거린다. 행인들은 호기심을 숨기며 슬쩍 나를 눈여겨보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노골적으로 뒤돌아본다. 상관없다. 밑창이 두툼한 운동화에 청바지 차림의 이나가 반 보쯤 앞장서서 걸어가고 나는 이나의 비스듬한 옆모습을 보며 계속 걷는다. 이나는 내 친구고 자매지만 문득문득 나는 그녀와 입맞추고 싶다. 4년 전 분수대 앞에서 처음 입맞춘 뒤로 가끔 그런 마음이 든다. 내 뜻과는 관계없이 내 몸이 남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몸이란 원래 제 나름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나가 싫어하지 않을 만큼 이따금 잠깐씩 조심스럽게 입맞춰 보지만 그 이상을 이나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안다. 종종 나는 눈부신 쇼윈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안에 진열된 것들을 골똘히 들여다본다. 색색의 에나멜 구두들, 짧거나 치렁치렁한 치마들, 자잘한 큐빅들이 박힌 화려한 머리핀과 브로치들이 저토록 눈부시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들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나는 나와 함께 재미있어하며 그것들을 들여다보지만 나처럼 황홀해하지는 않는다. 저런 것들을 믿으면 안 돼 라고 그녀는 언젠가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냥 환영 속을 걷는 거라고 생각해. 이나의 말대로 이런 날의 밤 산책은 나에게 환영의 숲이나 바다 아래를 걷는 것이다. 원피스를 입고 힐을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내가 태어나 자란 도시의 번화가를 목적 없이 걷는다. 내가 아는 누구를 우연히 이 거리에서 마주친다 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눈부시게 휘황하고 가슴 아프도록 절실해서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다. 방해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밤보 앞에서 걷고 있는 이나의 옆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눈 언저리의 뜨거움은 고 식혀진다.
눈부시던 번화가의 불빛이 차츰 성그러지다 문득 황량한 본모습을 드러낸 거리의 끝에서 인하는 걸음을 멈추며 나에게 묻는다. 다시 돌아갈까?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몸을 돌려 우리는 다시 번화한 거리를 향해 걷는다. 이런 날의 밤 산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시선을 견디는 것이다. 편견과 혐오, 경멸과 공포의 시선들, 때로 노골적이고 도로 은근한 그것들을 감지하며 잠자코 앞으로 나아간다. 이따금 지나치게 강렬한 감정이 담긴 시선을 만날 때 인하는 나에게 말을 건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다. 활짝 눈웃음 찌는 눈으로 내 얼굴을 올려다본다. 그럴 때 나는 오래전에 보았던 짧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도 한다. 한 쌍의 레즈비언이 햇빛 환한 거리를 팔짱을 끼고 걷고 있다. 서로의 뺨과 어깨와 팔을 애무하며 웃음과 입맞춤을 나누며 건물들의 모퉁이를 돌고 또 돈다. 10분 가까이 침묵 속에서 그들의 다정한 오후를 비추던 카메라는 그들이 사라진 모퉁이를 뒤따라 돌아가 둔기에 머리를 맞고 피 흘리며 죽어있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위에서 비춘다. 피 속에 나란히 누워있는 그들의 몸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아직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거나 붉은 피를 흘리지 않은 채 우리는 번화가의 찬란한 네온사인 아래로 돌아와 걷고 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분수대 앞의 벤치에서 우리가 그 고백들을 주고받을 때 인하는 결혼 생활을 막 청산한 상태였다. 얼마간의 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쫓기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인하는 그 첫 1년 동안 닥치는 대로 일했다. 대형마트의 캐셔 일이 가장 먼저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급자의 눈에 들어 환불 처리팀으로 옮겨갔는데 한 번 더 부서를 옮기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로는 수개월에 걸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거의 위험하게 느껴졌던 마지막 순간에 대학 시절 밴드를 함께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다. 당시 이나의 상태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일어나서 움직여봐 라고 꾸준히 격려하는 중에도 나는 결국 이나가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몰래 예상했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화분에서 기이하게 선명한 꽃이 피듯 이나는 되살아났다. 재작년 여름 이나가 만든 첫 음반을 나는 가끔 꺼내 듣는다. 레이블 없이 자체 제작해 홍대 인근의 레코드숍과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는 음반이다. 거기 실린 노래들을 쓰고 믿을 수 없는 끈기로 쉬지 않고 기타와 노래를 연습하고 변변한 녹음실 대신 친구의 옥탑방 작업실에서 녹음을 하는 동안 이나는 그동안 입어온 검은색 계열의 옷들을 차례로 버렸다. 머리를 밝게 물들였고 선명한 노랑색 셔츠나 워싱을 많이 한 청바지 같은 감나가지 않는 것들을 하나둘 사들였다. 하지만 정작 음반에 실린 곡들은 처음 만난 여름밤에 들었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있었다. 그 깨끗함이 되돌아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스크래치와 거친 효과음들을 의도적으로 넣은 압도적으로 몽환적인 사운드 속에서 이나의 목소리는 무엇인가와 지독하게 싸우는 사람처럼 가냘프고 절실했다. 첫 클럽 공연에 나를 초대하며 이나는 전화로 말했다. 네가 되고 싶은 것이 되어서 와. 하지만 수요일 저녁에 공연이었으므로 나는 퇴근하자마자 흰 와이셔츠와 타이 차림으로 갔다. 덕분에 40분 일찍 도착했는데 아직 세션들이 오지 않았는지 이나는 혼자서 기타를 맨 채 무대를 서성거리고 있다가 나를 향해 손짓했다. 5분만 담배 피우고 오자. 이나는 앞장서서 지하 클럽을 빠져나가 옆 건물의 주차장으로 갔다. 7시가 가까워서도 아직 밝은 8월 저녁이었다. 담배를 먼저 꺼낼 줄 알았는데 이나는 기타를 맨 채 하얀 면 원피스의 허리끈에 달린 커다란 주머니에서 손톱깎이를 꺼냈다. 왼손의 손톱들이 별로 길지 않았는데 정성껏 깎고 줄로 다듬었다. 실처럼 희고 가느다란 손톱 조각들이 아무렇게나 주차장 바닥에 흩어지는 동안 이나는 침묵했다. 그 조용한 옆 얼굴을 건너다 보며 나는 잠자코 서 있었다.
아마 그때 처음 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 확신을 여자에게 느꼈다는 것에 나는 당황했다. 감정과 거리를 두려고 일부러 냉정한 질문들을 던졌다. 네가 첫 번째 순서야? 첫 번째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왜? 사정이 있어서 리허설을 못하게 돼서 혼자라도 미리 좀와 있으려고. 클럽으로 돌아가 나는 맥주 한 캔을 바에서 받아들고 벽 쪽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 앉았다. 20명에 채 되지 않는 관객에게 뒷모습을 보인 채 이나는 드럼과 키보드 세션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율을 했다. 마침내 시작된 공연에서 이나는 자신에게 허락된 5곡의 노래를 불렀다. 이제 이나와 나의 산책은 번화가를 완전히 벗어났다. 이나의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보도블록들은 더 험하게 패여있다. 내 구두에 가늘고 날카로운 굽이 흔들린다. 자칫 접질리겠다 싶게 발목이 양옆으로 활짝 젖혀지고 난다. 발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굽 너무 높은 거 사지 말자니까. 키도 크면서.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 아파. 10cm 굽의 에나멜 구두를 절름절름 끌며 더 걷는다. 물이 마른 우물 속처럼 비좁고 더러운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녀에게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한다. 무슨 노래? 왜 옛날에 불러줬잖아. 왜 음반에 넣지 않았는지 궁금했어. 옛날이라니, 언제? 나는 기억나는 소절을 불러준다. 에우로파. 내가 그 노래를 언제 네 앞에서 불렀어? 나는 조금 실망한다. 이나는 그날 밤에 이를 잊은 것이다. 가사가 긴데 많이 잊어버렸을 거야. 이나가 주저한다. 지난 한해 동안 이나는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노래했다. 약간의 보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차비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래가 끝난 뒤 청중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다 최루에게 섞인 물대포를 맞아 기타가 망가진 적도 있었다. 이제 이나는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가까이 지낸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두달 전쯤 이나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 조사할 게 있으니 곧 집으로 데리러 오겠대. 한 시간 뒤에 도착할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 세수하고 옷을 입고 생리대 몇 장이랑 전에 먹었던 신경 안정제를 점퍼한 주머니 넣고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도 안 왔어. 그냥 겁주려고 그런 거였나 봐. 이상하지? 이런 일들은 90년대까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나는 밤 산책을 준비하기 위해 방금 세수를 한 상태였다. 최대한 수염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새로 면도한 내 얼굴이 거울 속에서 헬쓱했다. 무심을 가장해 나는 물었다. 꼭 그런 데를 다니면서 노래해야 돼? 원래는 그런 일들에 관심 없었잖아. 기억나? 예전에 내가 너한테 날 설득해 보라고 했잖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나는 기억했다. 이나가 노래를 부르기 직전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내가 비밀스런 죄의식을 느끼며 점쳤던 그 시절이었다. 왜더 살아야 하는지 설득해봐라고 이나는 나에게 말했었다. 망설이는 나의 대답을 더 기다리지 않고 이나는 말했다. 나한테는 근본적으로 위대함이 결핍돼 있어. 이 얘기도 언젠가 했어. 기억해? 기억했지만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거울에서 몸을 돌려 돌아보자 이나의 담담한 눈길이 내 얼굴을 찬찬히 응시했다. 이제 난 늙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늙을 거야. 이나가 입을 다물었다 뗄 때마다 가느다란 주름들이 입가에 패였다 지워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녀가 반년쯤 전 장기와 각막기증 서약을 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기운이 날 때마다 헌혈 차량의 비닐 침대에 누워 두 팩씩 피를 뽑아왔다는 것을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한 수십 장의 헌혈 증서를 보고 알았다. 시체까지 의학생들의 해부 실습을 위해 내놓을 거라고 그녀가 무심하게 말했을 때 나는 못 들은 척 눈을 돌렸었다.
살이 다 발라진 이나가 꿈틀거리며 수술용 침대 위에서 몸을 뒤트는 환상 때문이었다. 내 안에서는 가볼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어. 밖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었어. 그걸 깨달은 순간 장례식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 더 이상 장례식을 치르듯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물론 난 여전히 사람을 믿지 않고 이 세계를 믿지 않아. 하지만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비하면 그런 환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무언가에 항의하는 것처럼 단호해진 말씨에 나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네가 방금 물었던 왜 그런 데를 다니면서 그런 노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진짜 대답이 아니야. 그 대답은 너에게 하고 싶지 않아.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지나가듯 그녀가 도울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네가 되고 싶은 것이 되는 건 말이야. 도울 게 뭔지 생각해 볼게. 다시 그녀가 곡을 쓰기 시작하던 때, 죽은 줄 알았던 화분에서처럼 선명하게 피어나던 때, 우리가 밤 산책을 시작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 후 1년 반쯤의 시간이 훌쩍 흘렀을 때, 이나가 첫 공연을 했던 클럽에 함께 간 적이 있었다. 입소문으로 음반이 차츰 팔리면서 이나의 관객이 불균형하게 많아졌으므로 더 이상 이나는 그 클럽에서 다른 팀들과 함께 보수 없이 공연하지 않아도 되었다. 소극장이나 다른 클럽을 하루씩 빌려 단독 공연을 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나는 가끔 그 클럽의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다 돌아오곤 한다고 했는데 그날은 나와 동행한 것이었다. 그 밤 밴드들은 관객들의 심장이 쾅쾅 울리도록 음량을 높여 연주했다. 덕분에 가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일렉 기타와 베이스와 드럼과 관객들의 심장, 특히 내 심장, 함께 피를 뿜으며 폭발할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나는 이나에게 그만 나가자고 했다. 사실 공연보다 더 좋은 건 혼자 있는 시간이야. 아마 누구나 그럴걸? 하고 이나는 웃으며 말했다. 돌아보는 나를 향해 장난스럽게 꽃잔등을 찌푸렸다. 방에서 혼자 기타를 안고 음을 더듬을 때, 가사를 붙여볼 때, 고치고 또 더듬고 받아줬고 불러보고 그럴 때,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른 뒤 이나는 이어 물었다. 만약 네가 원하는 대로 태어났다면 뭘 했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하는 대로 다 살아낼 수 있다면 뭘 할 것 같아?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미칠 듯 뜨겁게 치밀어 오른 말들을 내가 입에 담았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싸웠을지도 모른다. 그게 마지막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웃기지 마.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답을 네가 나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닥쳐. 닥치라고.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지우고 샤워기에 뜨거운 물로 오래 몸을 씻은 뒤 아침에 입고 왔던 옷들을 주섬주섬 걸쳐 입는다. 세면대 위의 거울 속에서 나를 건너다 보는 친숙하고도 낯선 사람의 얼굴을 마주 건너다 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한 번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람이 저기 있다. 더 이상 청년이 아닌 얼굴, 서서히 완고한 주름들을 새기며 늙어갈 사내의 얼굴을 나는 본다. 씻는 동안에는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는데 앰프를 연결하지 않은 일렉 기타의 쇳소리가 이나의 연습실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좀 전에 골목에서 불렀던 노래의 느린 변주가 끝날 때까지 나는 타일 벽에 기대고 서 있다. 연습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차가운 물을 틀어 한 번 더 얼굴을 씻는다. 샤워하면서 빨아둔 브래지어와 스타킹을 가지고 나와 베란다의 빨래 건조대에 널 펼쳐놓는다. 컬이 망가지지 않도록 가발을 말아 이나의 서랍장 안쪽에 넣고 원피스와 스카프를 옷걸이에 다시 걸어놓는다. 어느 사이 이나는 침대 속에 깊이 몸을 파묻고 누워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밤이 깊어 더 진해진 그녀의 눈아래 검은 그늘을 나는 본다. 장례식이 끝났다면서 왜 이나는 다시 악몽을 꾸는 걸까? 그녀가 꾸는 악몽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내가 꾸는 가장 내밀하고 외설스러운 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따금 나는 이 나이 몸에서 가장 이상한 곳에 입맞추는 꿈을 꾼다. 그녀의 골반뼈 바로 안쪽, 파르스름한 실정맥 두어 가닥이 섬세한 매듭처럼 뭉쳐져 불쑥 솟아오른 부분이다. 창백하고 얇은 살갗 안쪽에 비쳐있는 그 미미한 기형의 흔적으로 나는 끈덕지게 입술을 문지른다. 꿈속에서 그 일이 너무 행복해 언제까지나 끝내고 싶지 않다. 그녀의 골반이 뒤척일 때마다 더 부드럽게 입맞춘다. 내 혀와 그 살까지 달라붙어 영원히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것이 아주 오래전 그녀가 위태롭게 어두웠을 때 단 하룻밤에 몇 시간 동안 허락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일을 겪은 뒤에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이 환영처럼 잠시 이루어지거나 단박에 파괴된 뒤에도 검은 바다의 민명 같은 거리를 한 걸음씩 못을 치며 나아가는 일만 남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묵묵히 침대로 다가가 이나에게 짧게 입맞춘다. 이나의 입술에서 쓴 담배 냄새가 난다. 그녀는 아직 나를 비겁자라고 부른 적 없다. 비좁고 높은 평균대 같은 내가 살고 있는 경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한 적도 없다. 그저 이따금 함께 밤거리를 걸어줄 뿐이다. 아무 일도 우리 사이에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고 무정하게 수차례 으스러지게 서로의 몸을 껴안고 빗장뼈를 어루만지고 고통에 가까운 애착을 느끼며 따뜻한 살을 비볐던 일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공연 잘해, 금요일에. 이나는 대답 대신 웃으며 말한다. 안 나갈게. 나 역시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고통을 주는 내가 있는 이나의 웃음을 보며 생각한다. 언젠가 그녀가 나를, 내가 그녀를 깊게 상처 입히리란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산책이 영원하지 않으리란 것을 안다. 이나의 방을 나서기 전에 나는 묻는다. 그대로 잘 거야? 불 꺼줄까?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복종하듯 나는 스위치를 내린다. 이나의 단단하고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긴다. 다시 스위치를 올려 날카로운 불빛을 불러들이거나 저 불분명한 어둠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나는 침착하게 억누른다. 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제가 아직 편도염이 낫지 않아 목소리가 다소 거칠었음을 이해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